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포츠센터 회원 가입을 거절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한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스포츠센터입니다. 68세 A씨는 지난 1월 연회원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65세가 넘어서 안 된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센터 측은 고령자는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해당 시설의 정관 등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시설과 인력 충원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시대에 이런 차별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게 시민들 반응입니다. 자기네들도 나이가 먹으면 바로 65세가 된다고 그러고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사회 활동에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강제성이 없는 인권위 권고를 대체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